지난 몇 시간은 천명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고요. 현재 기온이 섭씨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그럴 코스인데 초속 3.1m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랬었는데 그 군산 오픈 우승 이후에는 확실히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정상급에 있던 선수가 부상 이후에 슬럼프를 겪다가 다시 한번 올라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골프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5번 홀이 핀 위치 거는 만만치 않아요. 짧은 거리긴 합니다만 좋습니다. 최근에 최우성 선수가 일본에서 2위를 한 차례. 네, 그 최우성 선수가 이제 버디펏을 준비하는데 자, 여러 각도로 꼼꼼하게 그 라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 오픈 때 사용했던 퍼터에서는 또 새로운 퍼터로 바뀌었네요. 최근 경기력이 아주 좋은 최우성. 네, 이 버디팟을 성공시키는 최우성입니다. 네, 첫 홀 시작하자마자 10번 홀에서 보기를 했고 또 1번 홀에서 보기를 했고요. 태, 또 김대현, 표성민 뭐 이런 선수들은 다 저 포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 주니어 선수들 사이에서는 저 포터를 써야지만 뭐 퍼팅을 잘한다는 그럴 정도로 뭐 인기가 있었었죠. 왜 프로 선수들은 뭐 탑 프로들이 사용하는 클럽은 어떤 클럽일까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하시고 선수들도 물론 그렇죠. 네. 눈여겨볼 텐데 아마추어 사이에서도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국가대표들 사이에서도. 그럼요. 네. 왜 꼭 학교 다닐 때 그립을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미겔 타부에나. 그 고무로 된 그립이 정말 너무 오래되면 그 경화된다 그러나요? 정말 그렇죠. 돌처럼 단단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아마추어 골퍼 사이즈를 크게 위해서 결국 가볍고 약한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금방 닳죠. 첫 번째 보기가 나왔습니다. 8번 홀에서 보기를 하면서 4 언더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8번 홀의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별명이 왜 이러지라는 네. 별명으로 부르곤 했었는데 어포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거 정말 기분 좋죠. 네. 어려운 자리에서 치핀이 성공됩니다. 리오넬 웨버. 오늘도 10번 홀이 어렵긴 어려워요. 많은 선수들이 보기를 하죠. 네. 10번 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파5로 플레이가 되는 홀을 자, 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은 러프에서 이제 어프로치를 시도하는 최우성 선수입니다. 거의 뭐 공의 윗부분밖에 보이질 않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이 아주 깊이 묻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르막 경사이고요. 잘 떨어졌어요. 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글. 이글. 예. 지금 흐름이 좋네요. 네. 1번 홀 보기 이후에 2번, 3번, 5번 버디 그리고 6번에서 또 두 타를 줄이면서 후반에만 네 타를 줄이고 있는 최우성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과 강인함을 갖고 있는 이 최우성 선수.
이 스캇 빈센트도 3언더 같은 조에 세 명이 다 차단기가 정말 잘 치네요. 네. 추가하면서 6언더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까간지 볼라. 네, 이 대회가 아시안 투어 대회다 보니까 이제 국제 신호로 제작이 돼서 전 세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자막이 영문으로 제작되는 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저렇게 플레이를 하고 난 이후에 벙커 정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수들이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지난해 그 마지막 대회에서 이 생애 첫 승의 감격 정말 대단했었죠. 가간지 블라. 와, 네. 참 대단하군요. 이 긴 클럽을 컨트롤 샷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유틸리티 클럽을 가지고 그냥 툭 하고 갖다 댔는데 뿐만의 전통을 쌓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9번 홀의 최우성 버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8번 홀에서는 실수를 하면서 타수를 잃었지만 마지막이 역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 플레이를 위한다면은 이 마지막 홀의 버디는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버디였습니다. 정말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이 최우성 선수입니다. 선수고요. 당시 이제 안젤로 쾌 선수하고 뭐 거의 한 7-8타 정도 타수 차이가 났었는데 그 큰 점수 차를 뒤집고 첫 승을 기록을 했었죠. 코스의 이 페어웨이가 조금 소프트해서 공이 떨어졌을 때 공에 이제 진흙이 많이 묻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프레퍼드 라이 룰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페어웨이 떨어져서도 런이 별로 없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와, 이동호 선수도 8번으로 해서 버디를 하네요. 버디 오늘 4개 한타를 다시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 투어 챔피언십은 이제 마지막 30명만 출전하는 데여서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팬 입장에서는 또 안병 선수가 이 신한동이 오픈에 출전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죠. 이 안병호 선수가 올해 평균 타수 부분이 29위거든요. 70.19타.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저녁 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 선수는 남아공의 저스틴 하딩입니다.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우승을 기록했던 저스틴 하딩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글 기록하는 장익은 계속된 연속된 파행진이었었는데 파5홀에서 아주 기분 좋은 이글을 잡아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해주신 그 미어필드 빌리지의
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최민철. 올해 최민철 선수도 또 후원사를 올 초에 새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죠. 최민철, 이동아, 현정엽 이렇게 세. 9번 홀의 양용은 네, 네, 완벽합니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희의 세 번째 샷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한타를 줄이는 이상희 선수입니다. 오늘 두 개째 버디 원 언더파가 됩니다. 이상희 선수 지금 이제 외국 캐디와 함께 네. 호흡을 맞추고 있죠. 최근에 박은신 선수도 그렇고 이상희 선수 이렇게 외국 캐디하고 플랜하는 거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투어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이렇게 미리미리 외국 캐디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또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언어 쪽으로도 조금씩 더 공부해 나간다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저스틴 하딩 선수였고요. 홍중권.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운전 좋았어요. 10번 홀이 워낙 길고 어려운 홀이니까 상대적으로 11번 홀은 좀 짧고 아주 쉽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람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황중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10번 홀 어려운 홀 지나갔고 11번 홀이 다소 쉬운 홀이었다면 이제 12번 홀부터 13, 14 이제 어려운 홀로 계속 이어집니다. 내리막 티샷이고요. 네, 좋습니다. 네, 내리막 러프에서 두 번째 샷을 할 최민철 선수입니다. 한타 더 줄이면서 투 언더파가 됩니다. 안병훈의 버디 기회. 들어가네요. 드디어 버디가 나왔습니다. 안병훈. 이 PGA 투어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었던 BMW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가 기상악화로 네, 현지 시간 월요일까지 그렇죠. 하루 네. 일정이 늦춰지면서 대회 출전이 좀 불투명했었는데 이번 10점 만점에 한 9점 이상 줄 수가 있습니다. 17번 홀 이근호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타 줄이는 이근호 선수입니다. 멋진 어프로치. 물론 버디를 하긴 했지만 파3 티샷이었는데 얼마나 잘못 맞았으면 저렇게 짧았을까요? 네, 이 박상현 선수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보시고 있는
리더보드 오전에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아직도 이렇게 리더보드 첫 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한 4언더파가 오늘 1라운드 선두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박상현 선수가 너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보기 없이 6타를 줄이면서 단독 선두로 나섰고요.